됐어? 형수? 네. 어, 봐봐. 형수는? 얘! 이거랑 수렴하는 애들 이유를 계산하면 극한 값을 계산하려면 수렴하는 애들로 바꾸자. 수렴하는 애들로 바꾸면 각각 리미트 계산해도 괜찮다니까? 이거 있잖아, 그치? 얘 수렴하지? 이거 만들어주잖아. 이거 만들어주잖아. 이거 수렴하는 대로 만들려면 그럼 뭐가 필요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자.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주고 다시 곱해주자. 괜찮아? 그럼 원래 누가 있어 지금? gx가 이렇게 있는 거지? 괜찮죠? 네. 얘도 수렴하는 대로 바꿔주자. x 마이너스 나눠주자. 저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x-1로 나눠주고 동점 만들어주기 위해서 x-1을 다시 곱해주자. 이렇게 괜찮아? 네. 그러면은 쓴다 뭐야? 다 수렴하자. 네. 어? 아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해? 어디로 수렴해? 9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네. 얘 어디로 수렴해? 네. 오 그렇지 이렇게 수렴하잖아. 얘는 약분되지? 네. 뭐만 남아? 그렇지. 근데 x가 1로 가니까 그럼 뭐겠어? 2. 어. 수렴하는 애들로 다 바꿔주잖아. 각각 리미트치에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57번 누구십니까? 응. 응, 57번.